미용에 좋은 한방약초. 진정한 아름다움, 한방의 원리로 피부를 다스린다. 얼굴 피부는 건강의 창이다. 항상 노출되어 있는 얼굴을 통해 질병의 신호를 주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피부는 물론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한방약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어성초. 풀에서 생선 냄새가 나네. 잡초처럼 자라는 약초. 아토피 피부에 어성초가 특효라고 했더니 모두들 앞다투어 어성초에 열을 낸다. 그런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어성초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한다. 건조시킨 어성초 잎을 끓여서 물에 섞어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아토피에 좋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나쁜 피, 즉 어혈을 풀고 혈액을 맑게 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어성초의 대표적인 약산성은 살균이다. 어성초에는 항균성과 살균성이 동시에 있다. 어성초에 주의할 점은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어 오랜 기간 섭취하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천궁의 꽃은 8, 9월에 피고 흰색이며 옥산형 꽃차례를 이룬다. 꽃잎은 5개이고 안쪽으로 말리며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열리지만 성숙하지 않는다. 천궁의 효능으로는 진정, 진통, 강장 등의 효능이 있어 두통, 빈혈증, 부인병 등에 치료하는 데 쓴다. 9에서 11경에 건경을 케어, 잎과 줄기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 후 3 내지 6g을 달여 복용하거나 환제나 산제로 하여 사용한다. 부작용은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이나 땀이 많은 사람은 섭취 않는 것이 좋다. 연교. 연교는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가 뛰어난 약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리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해독작용을 해 몸에 쌓인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좋다. 몸이 찬 사람이나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엉. 우엉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타닌은 체내 염증을 제거하고 여드름, 섭진,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을 낫게 하는 데 효능을 가지고 있다. 출혈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둥글레. 둥글레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능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 A가 풍부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둥글레를 변비약과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결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술, 담배, 카페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과식, 불규칙한 식사 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은 피하도록 한다. 또한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며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할 때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